나는 라벨 불이라 편해. 라벨이 하나도 없는데 분리배출이 쉬워. 자, 오케이! 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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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씨가 좋네요, 여러분. 완연한 가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전트 콕 장도현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뭐죠? 코카콜라에서 네. 신제품이 출시됐어요. 컨투어 라벨 프리라고 라벨이 없는 신제품이 출시됐는데 홍보 영상을 직접 찍어보는 미션입니다. 어? 네. 제가요? 네. 게스트 한 분을 모셨어요. 아, 잠시만요. 그러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실 분이라면 약간 감독님... 지금 오징어 게임이 열풍인데 오징어 게임 감독님이 어떻게 해줘 이렇게... 안녕하세요, 연아. 여기 뭐 넣으신 거예요? 아니, 제 겁니다. 더 올라왔네. 누가 봐도 오늘 코카콜라 그렇죠. 촬영을 위해 레드 컬러를 입고 오셨네요. 코카콜라 제로. 근데 어르신들은 검은 단물. 예능을 많이 하더니 이게 좋네요. 그냥 뭐 뵙는 거죠. 뭐. 네. 아니, 또 코카콜라랑 인연이. 다른 방송, 이제 컨텐츠에서 이미 코카콜라 분리배출을 한번 또 선구자예요. 진짜? 먼저 했었고. 또 제가 또 코카콜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차가 많고 사람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코카콜라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입에 쓴 줄 알았어. 자, 코카콜라의 세계로 고고! 이렇게 그래, 요즘에 라벨지라고 그러죠. 이걸 없애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없어도 다 뭔지 알아보고 그래, 요즘 추세요. 근데 사실 이 코카콜라 병은 이 쉐입 자체가 약간 맞아요, 좀 맞아요. 시그니처 느낌이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대외협력 앤 커뮤니케이션 부의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코카콜라 마케팅 팀에서 코카콜라 브랜드 매니저 하고 있는 한지윤이라고 합니다. 브랜드 매니저.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카콜라 컨투어 라벨 프리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촬영일 기준으로 아직 이게 발매가 안 된. 네, 맞습니다. 이 출시 전 제품을 따끈따끈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오늘 절호의 기회인데 저희 홍보 영상에 너무 예쁘게 나왔다는 거를 담아주셨으면 해가지고 저희가 예쁘다. 의뢰드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랑을 좀 해주세요. 네, 일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코카콜라 보트라고는 약간 다른 쉐입인 거를 한눈에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있는 제품에서 라벨만 떼서 생산하는 것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치.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제품을 보여드리고자 이 모양이 저희가 100년 전쯤에 출시한 그 오리지널 유리병! 유리병! 맞아요. 유리병을 몇 번 들려? 그래, 맞아. 슈퍼 가면은 돈 줬어! 바로 그 유리병을 저희가 재현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 순간 좀 서운했거든요. 이거 양 줄었네. 그러니까 나도 약간 좀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이 정도면 한 세 모금 못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긴 합니다. 그래요? 세 모금 덜 먹고 라벨 안 뛴다 약간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병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병 모양이 저희가 최초에 코카콜라를 판매했을 때 병 모양이에요. 이거 진짜 안에 한번 안단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재현해낸 거. 나 솔직히 얘기 듣고 갈비면서 진 사람 하면 맛있잖아. 병에 판매되고 있었다가 저희가 그래서 디자인 공모전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그냥 만져도 저희 병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게 깨져도 코카콜라 디자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 깨져도? 왜? 그 경쟁사들이 너무 비슷하게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병 모양만 보고 사면은 이제 잘못 사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치,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독보적인 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로 독보적이냐면 깨져도 이게 코카콜라 병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업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나.
이거 진짜 특이하다. 그러니까 좀 더 여기가 좀 통통하네요. 눈 감아도 알겠어요. 눈 깨져도 알겠고. 약간 뽀빠이 알통 같은 것처럼. 용이도 좋네. 그래, 다음이 이거군요. 네. 좀 더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얄쌍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진화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 뭔가 얘가 좀 더 균형 있어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영상에 또 들어와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라벨이 없음으로써 재활용이 매우 용이해요. 어떻게 다시 재탄생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져온 게, 아, 이거 저희 집에 있어요. 없는 게 없으시군요. 박스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예, 리사이클 돼서. 네, 맞습니다. 잘 재활용이 되면은 이제 고품질 원료로 다시 재탄생돼서 이런 멋있는 옷으로도 다시 변할 수 있어요. 옷으로도 돼요? 어떻게 네. 티로 돼? 분쇄했을 때 거기서 이제 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대박이다. 오, 되게 신기하다. 처음 들어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진행 중인 저희 원더풀 캠페인이라고 해서 모아진 페트병으로 지금 이 가방을 만든 거예요. 오? 아, 보냉백. 네, 보냉백. 디자인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섬세하게 신경 써주신 게. 저 이거 다음 주 결혼식 날 들고 가고 싶어요. 개끼 이 사람아. 아, 이거 빌려줘. 아니, 다음 주 결혼식 날. 아, 결혼식이에요? 여기에 뭐 축의금이랑. 오, 너무 좋죠. 몇 개 들고 가서 분리배출을 했는데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조건이 되면 이게 인식이 아마. 어, 좋아. 방금 우리 이경 씨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가 마신 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콜라는 돌아오는 거야 해가지고 던진 콜라가 다시 돌아오는 거. 부메랑처럼. 어때요? 역시. 일단 적어놓겠습니다. 야. 부메랑. 아니면 돌아오는데 막 얘가 이렇게 날라오고. 오! 아니면 옷이 날라오고. 네. 어, 나이스 아이디어. 좋아요, 좋아요. 야. 소름 돋았어요? 막 돌아간다, 막 돌아가. 진짜 와. 어, 좋아요. 이런 아이디어 좋습니다. 또 다른 뭐. 그 코카콜라 판매되고 있는 나라가 거의 UN 가입국보다 많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나라들에서 한국이 가장 빨리 달리기를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출시를 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 최초로 저 이거 지금 오픈해도 돼요? 내부 직원도 아무도 네. 아직 안 하셨어요. 열대 지금 열대 소리가 최초야. 아, 너무 멋있어, 진짜. 아. 이러고 마이크 떼고 집에서 울잖아. 아, 나 같이 한번 따고 있어. 아, 좋아요, 저... 좋아요. 하나, 둘, 셋. 아유, 청량한 최초로. 먹으면서 죄책감이 덜하네요. 그리고 뗄 생각을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 어쨌든 뭐 저희가 영상은 최대한 요즘에 트렌드 맞게. 좋습니다. 예. 믿고 맡겨주시고 네. 예 좋은 드리겠습니다. 의미를 다 넣어서 네. 제가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이데이션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찍을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직원분들이 아직은 좀 계셔서 지금 세 자리가 비어있고 코카콜라가 많은 걸로 봐서는 누가 봐도 네. 지금 우리끼리 안 될 것 같으니까 인원수가 꽤 오시는 것 같은데 네, 들어오세요. 아, 저 학생 미안한데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배꼽선. 맞아요? 귀여워.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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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교복을 입고 등장을 해서. 서현 씨. 혜원 씨. 혜원 씨. 아, 한 분씩 소개를. 그래요. 저희는 이대부고 1학년 학생 김지상. 문서연. 신혜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코카콜라랑 무슨 인연이 있어서 여기를 와주셨지? 환경보호 실천학이라는 그런 수행평가가 주어졌어요. 평소에 관심이 있던 원더풀 캠페인을. 그럼 잠깐 원더풀 캠페인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원더풀 캠페인은 저런 제로 웨이스트 박스에 플라스틱의 라벨을 벗기고 이제 찌그러뜨리고 압착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코카콜라 측에 보내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캠페인으로 알고 있어요. 오, 좋아요. 그래서 원더풀 캠페인 평소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고 수행평가 때문에 친구들한테 말을 했더니 친구들도 이걸 학교 내에서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학교 내에서 저희들만의 원더풀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코카콜라 여기 뭐 아시는 분이 계신 것도 아닌데 그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제로 웨이스트 박스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어머,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지? 그러면 우리 다른 친구분들은 원래 평소에 환경에 엄청 관심이 있었어요? 재활용 같은 거 모아서 버릴 때 라벨 다 떼고 뚜껑 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버리기는 했었어요. 좀 반성도 하게 되면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분리배출에 너무 진심인 게 느껴져요. 왜 이렇게 분리배출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최근에 좀
미안합니다. 너무 좀 진지해지네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쁜 어른들 때문입니다. 그럼 이 분리배출을 다들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니까 어려운 점 같은 거 있어요? 이건 좀 개선되면 좋겠다. 좀 더 나아가서. 라벨이 뜯는데 이제 좀 남아있게 떼지는 그런 라벨들도 있어서 그런 건 이제 약간 보기도 불편하고 마음이 약간 불편해요, 보면. 그 접착되어 있는 그 부분, 거기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불편함을 이제 완전 개선한 라벨이 없는 페트병이니까 원더풀 캠페인 하시기에도 뭐 좀 용이하시겠어요? 희소식인가요? 희소식이죠. 예, 예. 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해보면 나름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 때 분리배출은 사실 어렸을 때 우리 아나바다가 다지. 아나? 우리 때 아나바다가 다. 아나바다 알아요? 들어온 것 같아요. 아나콘다 말고 아나바다.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쓰고, 아. 이런 회사에다 메일을 써서 뭐 박스를 주세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까지 다 같이 참여해 봅시다라고 한 게 뭔가 우리가 배워야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 실제 다른 친구들도 다 잘 지켜요? 좀 대부분의 학생은 많이 협조해주고 있나요? 오, 와, 그거 너무 신기하다. 훌륭하네. 다르다. 지금 한 반에 몇 명이에요? 29명. 30명 조금 안 돼. 누나 때가 한 80명 됐을 것 같은데. 야, 진짜. 나 뭐 60년에 다 하는 거 아니야? 저희가 이 홍보 영상을 찍어야 돼요.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고 학교에서 먼저 선구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 영상으로 저희가 찍을 수 있을까요? 이런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면은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를 강조해도 돌고 돌아.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요즘 친구들의 트렌드는 뭔지 좀 궁금해요. 감성, 트렌드. 댄스가 유행 아닌가? 아, 댄스. 아, 한번 라벨 프리를 댄스로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어때요?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가 있으니까 나는 라벨 프리 근데 편해. 학원 때문에 가봐야 돼서. 아 그래요? 미안해요. 아니, 학원이 어디예요? 아, 저 신촌 쪽이에요. 아 진짜? 지금 차 막힐 텐데 빨리 가야겠네. 안녕히 계세요. 알겠어요. 예. 아이고 저 바쁜 친구를. 아이고야 미안해라. 아니 토요일인데 학원을 다니는구나. 저희가 시험이 5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시험이 5일밖에 안 남아. 여기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 빨리 가. 미안한 거 화이팅. 제가 얘기했던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짜릿함.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그렇죠, 메시지. 그렇죠. 환경. 자, 아, 가만 있어 보자.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어쩐 일로? 아, 콜라 좀 가지고 왔어요. 어, 그래요,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아, 일단 그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누구시지 이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뭐 소개를 한번 좀 해보라고. 콜라에 사랑에 빠져 콜라를 모으고 있는 네 그리고 작은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정입니다. 아 박물관? 대표님. 뭐 작은 박물관이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우 스케일이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박물관이 어디에 있어요? 헤이리 예술마을에 있어요. 언제든지 환영해요. 오세요. 아니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박물관을. 네. 박물관에 진열할 정도면 한 2,000병 이상 생활소품 만여점 이상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어떤 그 자매결연이라도 뭐 맺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순순히 다 제 거예요. 내 돈 내 산. 어 그럼요. 찐사랑이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뭐 갖고 온 거? 어 그러게 아까 뭐 가져오셨는데. 요건 혹시 88년 올림픽 아시죠? 네. 네 그때 나왔던 호돌이. 우와. 어, 살살만 주세요. 아 그래요?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이게 안에 그럼 내용물 이거 진짜 콜라죠? 어 그럼요. 무슨 안한 거예요? 이거 되게 예쁘다. 예쁘죠. 어 시판된 거는 아니고 직원들한테 기념품으로 나온 거라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박이다. 와 일단 첫 번째 저희가 88 올림픽 에디션. 와 앞으로 더 기대되는데. 야. 이거는 79년도부터 어? 80년 1리터 병이에요. 아 옛날에 이거는 판매가 되던 거예요? 어 그럼요. 아 진짜로? 네네. 아 진짜? 그리고 저는 먹고 자랐어요. 아. 요거는 제 1대 그 콜라 모델. 어머나 삼혜 선생님. 아 삼혜 선생님. 네. 어? 저희 집엔 언제나 1리터 병 가족용 코카콜라예요.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이런 거잖아. 와 이게 이제 이 병 광고가 네네. 와 이걸 갖고 계셔. 요거는 어? 뭐 너무 예쁘다. 샹탈 토마스라는 디자이너 란제리 디자이너가 한 건데요. 아, 하트야.
얘가 콜라 보들 중에서는 가장 섹시한 핑크색. 아 보세요, 너무 섹시해요. 박물관이 궁금해지네요. 근데 선생님 또 선생님이 없는 게 또 저한테 있는데 아, 어떻게 좀 거래 좀 하실래요? 어 보여주시면 저는 가져가야 되는데. 아 잠깐만. 라벨이 없는 그 플라스틱. 세계 최초. 세계 최초입니다. 아 잠시만요. 아 조심히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라벨 없는 건 진짜 처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맞죠? 촬영 일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오픈이 된. 아, 아니요. 저도 이거 가격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아, 선생님, 대표님께서 네. 이걸 그냥 가지고 가시면 밖에 건달 세 분이서. 아, 그분한테도 제가 잉크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신제품 이렇게 나오나 보죠? 네네. 지금 머릿속에 이걸 어디에 진열해야 할지. 이건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아,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것이 컨투어 라벨 프리 영상을 찍어야 돼요. 홍보 영상을 저희가 찍어야 되는데 코카콜라의 그 외길 인생 장인으로서 좀 조언이랄까? 환경 위해서 요즘 라벨 많이 없애잖아요. 많이 없애하는데 어 라벨 없는데도 훌륭하게 그냥 코카콜라라는 게 다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좋다. 네, 라벨이 없지만 이 뚜껑만으로도 캔만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누가 봐도 그냥 코카콜라. 어? 코카콜라 너는 캡이었어 어때요? 어, 좋아요. 그 노래 아세요? 너는 캡이었어 그 노래는 시키지 마세요. 어, 손에 이 로고가 만져지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 쌓여져 있는 것보다는 왠지 느낌도 어 너무 좋은데요? 이게 냉장고에서 갓 꺼냈을 때 이게 패키징으로 쌓여 있는 것보다 이게 딱 투명하게 보이니까 뭔가 더 좀 시원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네네. 탄산도 보이고 어, 손끝에 이 로고가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저는. 아 손끝에 촉감이 좋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 저희가 영상을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볼 테니까 나중에 꼭 확인해 주시고 네. 예. 아 그거를 또 챙겨 가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친구들 네, 다 가져가시고. 알겠습니다. 자, 갈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저는 카메라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예, 예. 자, 첫 번째부터. 여기가... 네, 이게 메인입니다. 메인. 예. 편하시게 일단 한번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근데 뭐 감독님 자격증 같은 거 갖고 오셨어요? 이게 사실 데뷔작이에요. 아, 어, 데뷔지를 이걸로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큐! 코카콜라! 죄송합니다. 가, 엔지! 코카콜라 컨투어 라벨 프리! 컷! 오케이! 나는 라벨 프리라 편해 라벨이 하나도 없는데 한 번 더! 아, 나는 라벨 프리라 편해 가, 오케이! 와. 컨투어 라벨 프리! 와! 새롭게 돌아온 코카콜라의 시그니처 컨투어 모양. 라벨이 없어서 쉽게 분리배출 가능. 재활용한 페트병은 돌아오는 거야! 페트병은 다시 멋진 굿즈가 될 수 있다고. 코카콜라의 마법 같은 변화. 와우! 짜릿해! 전 세계 최초 한국 출시 코카콜라 컨투어 라벨 프리. We'll be right back.